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수출 박준규입니다. 이 차량은 2013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MD 차량입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보면 조수석 앞문짝이 색상이 틀림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까? 저는 확인해 보이는데 지금 이쪽 문짝이 색상이 확연하게 틀리고요. 좀 더 옅은 은색으로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뒷도 쪽에는 이런 식으로 생채기가 발생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차주분의 잔재주를 이런 식으로 은폐 시켜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긴 구멍, 이게 뭐 구멍이 뚫렸냐, 차에 이게? 여기 구멍이 나 있고요. 뒤에 휀다도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거침없이 휘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도장도 좀 벗겨져 있고요. 탕금이 한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그냥 기본 도장면이네요. 후면 쪽으로 봤을 때는 쿵 찍힘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그닥 썩 출중하게 운전을 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쿵 찍혔네요. 여기도 그런데도 생채기가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으네. 자, 운전석도 비단 운전석은 그나마 양호하네요. 하단 쪽에 이런 식으로 외부에 스크래치가 좀 있긴 한데 조수석에 비해서는 상당히 컨디션이 좋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차량의 휠은 17인치가 달려 있고요. 이 차량은 선루프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키 그리고 내비게이션까지 달려 있는 풀옵션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가 좀 상대적으로 많아요.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차주분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폐차 금액까지 같이 알아보신 거죠. 저는 태초에 이 차량을 580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분께서 알아보실 금액은 90! 얼마? 90! 얼마라고요? 90! 그렇습니다. 폐차장에 알아본 폐차의 금액은 90이었고요. 이 차량이 엔진 경고등도 떠있고 차주분께서는 운행에 약간 문제가 있는 그런 걸 인지하셔가지고 이제 폐차까지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 중고차 수출 박준규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 이 차량을 저는 500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도저히 580이 안 나와요. 지금 마우라 쪽도 이런 식으로 배기관도 떨어져서 너덜거리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상태가 그닥 막 출중하거나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자, 주행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행거리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타 업체에 비해서 입고 시킨 후에 이 차량을 판매하기가 굉장히 저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항상 최대한 정직하고 적어도 양심은 팔지 말자.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나를 믿고 나로 인해 거래를 하신 분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자 해서 저는 항상 주행거리를 조작하지는 않습니다. 자, 24만 975km 엔진 경고등도 떠 있고요. 전진후진 운행에 있어서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이런 경고등이 떠 있으면 대부분 스캔으로 제거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스캔으로 제거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은 막판에 결국에 자동차 검사 통과가 잘 안 돼요. 만약에 검사 통과를 요하더라도 끊임없이 돈이 들어갑니다. 차주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가 않아요. 그로 인해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차주분들이 저에게 많이 연락을 주시는데 제가 항상 고가는 아니고요. 가끔씩 운 좋게 고가에 제가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 평준한 금액에 여러분들의 차량을 제가 구입하게 된답니다. 이 차량은 전면부에도 갈림이 좀 있어요. 최초에 580을 약속을 드렸었는데 이 차량을 도저히 제가 580에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 본네트 열어보면 현대가 탈부착이 됐죠? 나사선의 망가짐이 좀 있고요. 여기도 본네트에 탈부착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대부분 이런 곳에 스티커가 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스티커가 없는 걸 보니까 본네트도 갈린 거네요. 다행히 조수석은 원활하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이 믿고 저에게 차량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 걸맞게 항상 양심을 지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또 누군가는 저를 사기꾼으로 느낄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에겐 제가 큰 귀인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냥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그냥 저한테도 연락 주시면 되시겠죠. 자,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 요 친구 다행히 폐차의 마수에서 다행히 건져낼 수 있었던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에게 다시 한번 긍정의 화이팅을 외치며 여러분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차주분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차주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우, 정말 믿고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